물이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약처럼 드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루 중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하게 되면 일단 이 물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채널 H 영상에서 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주의할 점 이런 거 소개해 드렸잖아요. 채널에서 H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240만 회가 넘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겠죠. 보통 영상, 물 영상만 한 5-6가지 올려놨거든요. 내가 물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꼭 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 물을 약처럼 드시는 방법, 물이 약이 되는 거? 물을 잘 드시게 되면 물이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약처럼 드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 하게 되면 내 몸의 70%를 차지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딱 필요할 때 이걸 딱 드시게 되면 약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 몸에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신호라든지 증상들 가라앉힌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약처럼 드시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기 전에 물 제대로 드시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물 드실 때는 한꺼번에 꿀꺽꿀꺽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한 모금 두 모금씩 이렇게 천천히 자주 드시는 거란 말씀드렸어요. 한꺼번에 물을 막 계속 꿀꺽꿀꺽꿀꺽 마시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내 몸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목마를 때뿐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대신 음료를 먹는 거? 그거는 안 좋은 습관이다 말씀드렸어요. 과일 주스, 탄산음료, 뭐 커피, 차 이런 거 물 대신 드시게 되면 어때요? 이뇨작용, 소변량이 많아져서 오히려 내 몸에 탈수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물은 그냥 이 순수한 물 이 자체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물이 약처럼 쓰이는 경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 아플 때 드세요. 이 머리가 아플 때 물 한 잔 드시잖아요. 그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픈데 진통작용을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탈수예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 이 탈수 있잖아요. 이게 되면 혈액량 자체가 감소해요. 그럼 뇌에 충분한 혈액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두통이 유발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주로 계절로 보면 땀 많이 나는 여름철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체내 수분이 1.5%만 부족해도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두통을 유발하는데 이때 충분히 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편두통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물 한 잔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관자놀이에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을 일단 한두 잔 정도 드셔보시고 아 내가 통증이 좀 사라졌는지 완화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리 전 통증 그리고 붓기에도 이 물이 효과적입니다. 아니 몸이 붓는데 또 물을 마시라고요?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막 엄청 부어있다 그럼 이 물 마시면 또 붓기 되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하지만 생리하기 전에 통증 그리고 붓는 거, 이 붓기는 생리 전후 이 호르몬의 극심한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어떤 혈액순환 장애 라고 생각하셔야 돼서 정도는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탈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더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내 몸에 수분이 적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자궁 주변에 어혈 그리고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자궁 근종 같은 여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할 때 내 몸이 붓는 것은 체내 수분 때문이지만 이 원인이 내가 섭취한 물 때문이 아니라 수분을 잡아두려고 하는 내 호르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원인 때문에 내가 물을 적게 먹게 되면 오히려 통증 심해지고 붓기는 붓기대로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물을 충분하게 섭취해 줘야지 내 몸의 혈액순환 상태가 개선이 돼서 통증도 줄어들고 붓기가 오히려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생리통 그리고 붓기 걱정돼? 그럼 미리미리 물 섭취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이 보약이 되는 순간 내 몸이 열나고 아플 때 이때 먹는 물 한 잔이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될 수 있어요. 내 몸에 열이 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뭐 감기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서부터 장염 같은 몸속 염증이 있을 때, 뭐 통풍 같은 대사장애, 또 이 외에도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내 몸의 체온이 오를 수가 있어요. 발열, 열이 난다는 거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열이 난다고 해서 바로 그때 해열제 를 드시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물 한 잔 한번 드셔보시는 게 먼저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 몸에 체온이 오르게 되면 일단 땀이 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발열, 열 나는 거에 따른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몸에 열이 더 오르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물은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발열을 확 잡아주는 소화기, 부엌하는 소화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혈액량을 늘리고 체내 압력을 늘려서 림프순환을 돕습니다. 또 우리 몸의 열을 피부에서 발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체온이 정상, 그러니까 내 몸의 그 적정 온도가 36.5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 온도가 의미하는 게 내 몸에서 체내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작용이 최적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온 정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증발되는 수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바로 1kg입니다. 어? 1kg? 1리터? 맞아요. 1리터 따지면 이게 지금 0.5리터거든요. 요거 두 병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내 몸에서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증발되는 수분량이 요 작은 페트병 두 병 정도 된다. 와, 그렇구나 라고 하실 텐데, 그런데 내 몸에서 열이 나게 되면 체온을 어때요? 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선 자동적으로 땀을 더 많이 흘리고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먹는 수분이 적잖아요. 그러면 불을 끌 물이 없어. 그래서 체온 상승을 잡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내 몸에 좀 열 나네, 열 확확 올라오네 이럴 때는 일단은 물을 먼저 드십시오. 몸속에 있는 불을 끄는데 이 물만큼 좋은 약도 없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배고플 때 먹는 이 물 한 잔은 폭식을 막는 효과적인 식욕 조절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배가 고프다고 느꼈는데 물 마시고 나서 허기가 없어졌네 하는 경우 종종 없으셨어요? 요거는 음식하고 물을 헷갈리는 우리 뇌의 착각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 갈증 나는 거 그리고 배고픔을 동일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도 배고픔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밥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플 때라든지 입이 심심할 때는 냉장고 열어서 어때요? 뭐 먹을 거 없나 있나 이렇게 뒤적거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 물 꺼내서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몇 분간 한번 지켜보세요. 어? 내가 진짜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나? 아니면 뻥이네?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집중력이 떨어질 때 물 한 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커피보다 더 좋은 에너지 음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밥 먹고 한두 시간 지나면 일단 어때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잠이 쏟아지잖아요. 나는 오후 한 3, 4시만 되면 에너지가 확 빠지고 집중력이 흐려진다, 그래서 난 커피 마신다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이 커피 대신 물 한 잔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체내 수분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달라지고 나의 기억력이 달라지고 시지각 능력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너무 낮잖아요. 그럼 혈관이 수축이 되고 이런 변화가 신체 여러 가지 조정력이라든지 단기 기억 능력, 또 주의 집중력 이런, 또 체력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때요? 이뇨작용이 있는 카페인 음료, 이 커피,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더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졸릴 때일수록 이 커피보다는 물 한 잔 먼저 드시는 거 꼭 강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이미 많은 영상에서 물 충분히 마셔라, 뭐 과일이나 채소에도 수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음식으로도 수분이 섭취되긴 하지만 이와 별도로 물을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식 논리다, 뭐 별도로 물을 그렇게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다, 음식을 소화하고 내 몸에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때마다 내 몸에서 물이 생성된다, 물이라고 하는 건 별도로 많이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게 요즘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을 만드는 원료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세정하고 세척하는 물청소하는 일종의 세척제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장을 물청소하는 역할, 내 몸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생겨나는 노폐물을 희석시키는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론 물이 생겨나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물이 원료로 들어가는 화학 반응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물은 충분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화학 공장의 냉각수 역할, 세척제로 또 원료로 충분한 물, 깨끗한 물이 항상 풍부하게 내 몸에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물을 자주 마시되 어떻게 해요? 내 몸의 체온에 가까운 온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은 약이 되는 이 물 섭취법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머리 아플 때 물 한 잔 먹게 되면 통증 완화에 도움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생리 전에 통증 그리고 붓기가 심할 때도 물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내 몸에 막 열이 나고 아프다? 그럴 때 해열제를 먼저 먹기보다는 일단은 제일 먼저 물 한 잔 한번 드셔보시라는 말씀 드렸고, 배고플 때 물 한 잔이 굉장히 효과적인 식욕 억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막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꾸벅꾸벅 졸려 이럴 때 물 한 잔은 이 커피보다 더 효과적인 에너지 음료가 바로 물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 몸에 수분 부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물 먼저 생각이 안 들고 약을 먼저 집는다든지 또 그 원인하고 좀 멀리 동떨어진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내 몸에 불편한 느낌이 들 때는 가장 먼저 이 물 한 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다른 생각나네. 댓글로 남기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물 하루에 충분히 마실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